네. 이번 시간, 자, 유동적 무효, 이코르 불확정 무효. 네. 책자 63페이지입니다. 네. 63페이지. 허가 지역의 매매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허가 지역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유동적 무효,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불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아까 묶은 대리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페이지 아까 몇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56쪽 가시면 네, 56페이지 가시면 네, 묶은 대리라고 나옵니다. 테마 9에서 묶은 대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출발이 같습니다. 56페이지 즉 묶은 대리는 자 이렇게 원쳐 가지고 1번 해놓고 불확정 무효다 라고 했었습니다. 불확정 무효다. 망나니 아들이 사고 쳤다. 자, 아버지 본인께서, 네, 본인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네, 7대 독자다 그러면 살려야 되겠죠. 화가는 나지만 추후로 인정해서 7대 독자를 살려서 확정 유효로 가서 하면 되겠죠. 물론 이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란 말은 안 되겠죠. 처음부터 유효가 되겠죠. 다음 본인께서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네, 요거는 자 2번이 됩니다. 확정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56페이지의 묶은 대리 출발이 바로 불확정 무효에서 출발합니다. 즉 불확정 무효 니코로 자, 이 단어보다는 좀 부드러운 말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건너편에 있는 3번은 뭐냐? 3번은 불확정 유효. 이게 뭐냐면 취소 가능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얘기합니다. 취소는 세 가지입니다. 제한 능력자. 그죠? 제한 능력자, 이게 일명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과거는 행위 무능력자인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너무 없어 보여서 제한 능력자로 평가하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 그 다음에 시, 사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착사강, 무슨 사강? 재착사강, 이런 자들은 취소할 수 있는 불확정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1번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위효 이거 시험에 내겠다라고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도 테마를 40개로 선정해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책들은 양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 많게 해놨다가 양 많으니까 다시 또 수험생들 힘드니까 다시 또 무슨 또 요약집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뭐 또 뭐 특강해가지고 또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일찍 들어가지 마시고 딱 40개 테마 잡고서 공부하실 때 이것도 힘들면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또 어떤 파트냐? 이건 이제 허가지역이라는 겁니다. 허가지역. 그래서 허가받기 전, 허가받은 이후 이런 거 가지고 노는 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마 9하고 테마 0, 불확정 무효 무권 대리하고 이 테마 10번째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 놓고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률 용어가 막 섞여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만 여기 있는 용어를 딱 끄집어 해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력이 엄청 늘 겁니다. 자, 허가 구역입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자, 여기 볼게요. 자,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 허가 안 될 때는 소급적 무효로 확정되는 것.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원을 그리셔가지고 이 계약이 지금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의 효력은 매매 효력은 불확정 무효 상태 1번에 있다. 그래서 보통 허가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되고 허가가 안 나면 확정 무효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비슷하잖아. 아까 이렇게 해서 불확정 무효 무권 대리를 추후로 인정하면 4번 가는 거나 추인 거절해서 2번 가는 거나 무권 대리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는 다르지만 출발이 같기 때문에 무권 대리 100% 나오고 이 허가 지역의 매매 계약은 물론 뜸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 관계.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다 놨습니다. 거래 계약이라고 씁니다.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의 법률 관계. 자, 계약상 이행 청구. 허가 받기 전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요? 지금 1번 상태 아닙니까? 네. 매매 효력은 무슨 상태? 불, 확정, 무효 상태. 달라는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채권, 달라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허가 받기 이전 상태는 불확정 무효 상태이니까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 이것도 없고요.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청구권 이것도 없습니다. 없죠. 따라서 4번 허가가 됐을 때 허가 신청에서 허가가 떨어졌을 때 4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허가 떨어졌을 때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여기서 이 단어가 발생하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 되면 여기에 이행지체란 말도 있고요. 이행불능이란 말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법정해제란 말도 있고 원상회복도 있고 손해배상 나옵니다. 따라서 허가받기 이전 이 불확정 무효상태에서 채무를 문제 삼는 법정해제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이런 얘기는 허가가 난 다음에 4번일 때 쓰는 용어니까 확정 유효가 되기 전까지는 채무를 문제 삼는 그런 용어들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니까 없으니까 달라는 것도 없고 채무를 문제 삼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협력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허가 받기 이전이라도 협력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계약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무슨 효력? 매매 효력은 불확정 무효니까 없다지만 협력 의무는 있다 아닙니까? 요건 없다. 요건 있다 아닙니까? 요건 4번이 돼야지 요게 있다가 될 거 아닙니까? 매매 효력하고 협력 의무는 다른 거죠. 그러면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은 소를 제기할 수 있지요. 또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아까 여기서 4번을 전제로 하는 채불 선배는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채불 선배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매매 효력은 없다. 매매 효력은 여기 없다. 아셨습니까?
매매 효력은 없다. 4번 되기 전까지는 협력할 의무는 있다. 그러니까 4번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여기서는 청구할 수가 없지만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 얘기죠. 또 디귿 같은 경우 협력 의무 위반을 가지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협력할 의무는 부수적인 것이고 매매는 주된 거죠. 부수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본래의 주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다음, 허가받기 이전 협력 의무는 있는 거고요. 대금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니까 있는 게 없는 게 동생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도대체 뭔 소리냐? 혹시 허가 받기 전에 자 1번, 4번 요 상태에서 중도금을 안 준다. 그러면 4번이 된 다음에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다가 됩니다. 근데 4번 되기 전에 중도금 안 주는 것은 이건 채불이 아닙니다. 채불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욕을 먹어도 법적으로는 채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 안 준다고 해가지고 협력하지 않겠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네가 중도금 안 주니까 나도 협력 안 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없는 것하고 있는 게 같이 이행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 여러분 자꾸 시험 문제 자꾸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문제 왜 안 풀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꾸 뭐요? 예, 착하게 해서 착하게. 자꾸 사람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꾸 풀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은 감정의 논리가 아니고 논리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는 있고 대금 지급은 의무가 없으니까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안 준다고 해가지고 협력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의 확정입니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허가가 안 떨어지면 가장 대표가 불확정이죠. 허가 떨어지면 확정 유효가 되겠죠. 처음부터 확정, 처음부터 확정 무효. 두 번째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건 확정 무효고 또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 무효. 다음,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정 해제되는 순간 또는 지정구역 만료가 되는 순간 그때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계약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허가받기 이전, 유동적 무효죠.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보세요. 원 그려놓고 1번이 2번이 돼야지 확정 무효가 돼야지 네 확정 무효인데 줬으면 부당이득 단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받기 이전 이 상태에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달라면 안 되죠. 확정 무효가 됐을 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또 아까도 4번 같은 경우 4번 확정 유효가 돼야지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이런 단어 원상회복 손해배상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까 법정 해제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확정 무효가 돼야지 계약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이것도 보세요. 협력 허가 받기 이전 채불을 이유로 법정 해지할 수 없죠. 없죠. 또 허가 받기 이전 협력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죠. 협력 의무는 부수인 것이죠. 그런데 허가 받기 전이라도 이 해약금 해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받기 이전 해지할 수는 있다.
법정 해제는 안 돼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허가 받기 이전이라도 계약금 계약하고 계약금을 다다다다 주죠. 그러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 효력은 불확정 무효이지만 계약금 거는 계약 걸고 계약금 다다다다 줬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가받기 이전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지만 허가받기 이전 해약금 해제할 수는 있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계약법에서 해약금 해제할 때 다시 또 나올 겁니다. 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가장 대표적 이야기죠. 허가받기 전 효력이 없죠. 따라서 체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협력 의무는 있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또 1번, 2번 봅시다. 자,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무효입니다. 허가 지역이 아니라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자,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중생 등기를 하게 되면 을 등기 안 하고 갑 등기가 요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지역이 아니면, 허가 지역이 아니면 이건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도 유효 등기예요. 허가 지역이 아니면. 근데 이게 만약에 허가 지역이면 허가 지역에서 중생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갑을 매매했는데 허가 빼먹었다는 얘기죠. 을병 계약했는데 허가 빼먹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번 허가 맡았다는 얘기죠. 허가 지역에서 허가까지 빼먹었다는 얘기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 여기다 좀 살을 붙여주게 되면 밑에 건 단속 규정 위반이므로 처벌은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 위의 것은 효력 규정이므로 처벌도 하고 효력도 무효.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총칙에 앞에서 적법성이라는 단어 쓸 거예요. 적법성,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효. 그 적법성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허가받기 이전이라도 의사표시 불일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단독 허위표시가 되겠죠. 통정허위표시 차곡.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 주장해서 확정 무효 만들 수 있고 취소 주장해서 확정 무효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허가 지역이지만 이 계약이 만약에 사기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통정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즉각 네, 통정은 무효 주장해서 벗어날 수 있고 사기는 일정 기간 내 취소해서 입원 만들어서 네, 협력 의무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여러분들 허가 지역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권 대리, 무슨 대리? 출발이 무권 대리. 무권 대리도 출발이 1번이었었고요. 다음에 허가 지역의 매매 계약도. 허가 지역의 매매 계약도. 출발이 1번이었다는 거. 그래서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허가 지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글자는 다르더라도 출발이 불확정 무효라는 것은 같거든요. 시험 문제 찾아놓은 거니까 앞에 테마하고 지금 테마를 갖다가 지난 시간 거 이번 시간 테마는 자꾸 뭐예요? 눈도장 찍는 거예요. 눈도장 찍는다. 한 번에 이해하지 말고요. 자꾸 눈두장 찍고 자꾸 읽으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돌아야지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자꾸 봐야지 이게 자꾸 연결이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몇 가지 풀어봐요. 네, 다시 나왔죠. 허가받기 이전 매도인은 체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 체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4번을 전제로 쓰는 것이다. 자, 이게 이렇게 원이 있으면, 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으면 4번이 확정 유효입니다. 달라는 효력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이 단어를 써요. 채무불이행. 채불은 이행지체, 줄일게요. 이행불능.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끝내는 것이 법정해제, 네,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런 길을 하는 겁니다. 또 2번 있을 때 부당이득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지역에서 매매계약은 불확정 무효상태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단어 쓸 수도 없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허가받기 이전 아직 불확정 무효상태에서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는 용도가 이 원안에다 집어넣거든요. 이걸 원, 이 원을 갖다가 민법의 절대 반지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별명 붙여준 게 민법의 절대 반지 이렇게 얘기해줘서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을 잘 자꾸 이해하시면 어느 순간 다 풀립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네, 허가받기 이전 협력할 의무는 있지요. 그러니까 협력할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 위반 시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방금 전에 허가받기 이전은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들어가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 가봅시다. 자, 확정적 유효인 것 됐어요. 네, 뭐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해제가 되면 당연히 계약은 뭐다? 확정 유효가 돼야지 사법상 권리를 보호하겠죠. 자, 2번입니다. 허가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아, 틀린 것 됐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은 5번에 보시면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이더라도 네, 부당이득. 아까 제가 부당이득이란 단어는 1번이 2번이 됐을 때 그때 부당이득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부당이득은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이야기입니다.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못 써요. 왜 안 지어질까요? 자, 그래서 또 4번일 때 아까 채불이란 단어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는 1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원으로 해결하시면 계속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봅시다. 허가 구역 내에 매도했습니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불확정 무효죠. 자, 강박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강박 같은 경우는 허가 받기 전이라도 취소해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확정 무효 만들어서 협력 의무 면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면 당연히 확정 무효가 되는 건 맞고요.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지속된다는 논리가 안 맞죠. 자, 릴 같은 경우는 병한테 전매하고 갑이 병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갑이 병을 매수해가지고 허가를 받아 병 명예 등기가 됐죠. 그럼 보세요. 허가 지역에서 갑을 허가 빼먹고 을병 허가 빼먹고 갑병 허가 같은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다? 2번 뺏기 없어요. 니은 뺏기. 박스 문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볼까요?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됐습니다. 허가지역에서. 네, 보시면 허가받기 전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2번이 돼야지 확정 무효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두 번째,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아니할 경우 허가받기 전 채불 단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문제, 이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번, 2번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옵니다만은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4번이 돼야지 예? 채무불 이런 단어를 쓰는 거고 2번이 돼야지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이 상태도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이렇게 원 안에다가 집약을 시키게 되면 이 허가지역 그다음 무권대리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